아놀드예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나요, 아놀드? 하지만 기억해요. 이렇게 지내려면 전기세를 제때 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말했죠? 광고는 당신의 모든 돈을 가져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요, 이제 어둠에서 앉아있어요. 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요, 이건 어때요? 네, 우리는 유기물로부터 쓸모없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조개의 박테리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신의 대변을 연료로 하는 박테리아 발전소를 건설합시다. 모든 기계에 충분하지는 않네요. 뭘 기대했나요? 박테리아는 정말 정말 작습니다. 그래요, 그들을 확대시켜봐요. 고양이 크기의 박테리아는 4만 6천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박테리아와 더 많은 연료를 얻을 수 있죠. 미국은 하루에 1280억 리터의 하수를 생산합니다. 이 정도면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정수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소금을 먹는 거대 할로박테리아는 바다에 자유 에너지를 제공하고 사막 지역에 물을 담수화할 수 있어요. 매일 350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집니다. 거대화한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는 이 플라스틱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 네트워크를 열 수 있고 연간 37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연료 에너지와 달리 박테리아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산소만 방출합니다. 좋은 스타트업 아이디어 같아요. 아놀드, 당신이 인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사업에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아놀드? 아놀드, 일어나요. 뭐예요? 또 고양이 크기의 박테리아를 꿈꾼 거예요? 세포 분열은 미세한 유기체에서만 가능해요. 박테리아가 최대 크기에 도달하면 둘로 나뉘게 되고 이것은 20분마다 발생합니다. 단 6시간 만에 하나의 박테리아가 2만 5천 개까지 증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빛도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고요. 빨리 갚으세요, 아놀드. 빨리요, 빨리. 아니면 20초 안에 당신은 박테리아 먹이가 될 거예요. 안녕, 아놀드. 뭔가 좋은 일을 하기로 했나요? 도넛을 위한 거였다니. 그럼 그렇죠. 뭐 걱정 마세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을 할 기회를 가질 거예요. 지구 전체가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피를 현존하는 유일한 백신으로 만들었죠. 세계에는 70억 인구가 있고 모두 당신을 쫓고 있어요. 195개국이 모든 매체에 당신의 사진을 게시했거든요. 모든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세계의 경찰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특수요원들이 곧 올 거예요. 영국 정보부 MI6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존재했죠. ISI 파키스탄의 정보기관. 만 명의 요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클 거예요. CIA 조심해요, 아놀드. 이들은 고문도 하니까요. 캐나다 정보국 검색 예산이 5억 700만 달러 이상이래요. 이들로부터 숨을 수 있나요? 모든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에 나오네요. 그레타 툰베리보다 유명해졌다고요. 아마 당신을 부러워할 거예요. 인류를 정말로 살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냥 피를 포기하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엘리트 특수부대가 이미 출발했어요. 미 해군 특수부대, 프랑스 국립 헌병대, 중국의 스노우 레오파드까지. 물론 어떤 학생이라도 당신을 잡을 수 있고요. 이쪽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뉴욕에만 약 2만 개의 감시 카메라가 있고 사진이 찍히면 얼굴의 주요 특징의 거리를 비교합니다. 눈, 코, 입. 다타는 사람의 숫자 코드로 변환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다크넷에선 카페, 병원, 쇼핑센터의 비디오 카메라나 FBI 본부 근처에서도 누구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수 있대요.
당신이 5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잡아요. 적외선 LED가 있는 안경이 얼굴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얼굴이 빛나는 사각지대가 될 거랍니다. 기다려요. 배터리를 써야 하니까요. 이것도 부족해요. 변장을 하세요. 이제 도넛을 많이 먹은 게 후회되죠? 몸에 가스가 가득 차 있잖아요. 전부 내보내세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수색견은 부티르산 냄새로 당신을 찾을 거예요. 바로 땀 냄새의 성분이죠. 소용없어요. 땀 1g으로 10층 건물 위에서도 충분히 맡으니까요. 콘크리트 15피트 깊이에서도요. 미국에만 거의 700만 대의 드론이 있어요. 손 그만 흔들고 이 특별한 무기를 써봐요. 이 총은 넓은 전자기 방출을 발사해서 조준할 필요가 없죠. 약간의 흐름으로 드론을 덮는다면 기지와의 접촉이 끊어지고 통제력을 잃을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관중으로 스며들어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아놀드, 마지막 소원은 결정했나요? 이럴 수가, 진짜 공룡이에요. 오, 아놀드, 놀랐잖아요. 고대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도 왔어요. 무슨 부활의 주술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들었어요. 뭐지? 설마 공룡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달려요, 빨리! 공룡은 정말 위험해요.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종류까지요. 화가 많이 나 있네요. 66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누구든 그렇겠죠. 그리고 공룡들이 진화 과정이 지난 사람들을 보고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휴, 공룡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알려준 건 거의 없는데? 이상한 동물 전문가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으악! 공격!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운석의 추락이 과정을 변화시켰고 포우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잠깐! 알겠어요.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추워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도 변했죠. 공룡은 더 이상 살지 못하나 봐요. 또 다시 죽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이론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기후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 높은 관광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룡 알과 분뇨의 글로벌 공급 업체도 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한 공룡은 하루에 1톤의 풀이나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도 공룡은 공원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고 서로 먹기 시작하겠네요. 그들이 다시 죽을 때까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룡은 우리 시대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나요, 아놀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커다란 킹콩과 고질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아놀드?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하지만 고릴라와 킹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을 꺼볼까요?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금세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운이 좋다면 집 안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나중에는 위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엔 우리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다면 고질라와 킹콩의 싸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력을 꺼버리면 되죠. 읍스! 이런 태양 플레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와 전기기기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구상의 중요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요. 아니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SNS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도 못 누르게 되죠. 사탄주의자들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의 빠른 거북이 아놀드가 오네요. 다른 전기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차에 시동을 걸려면 13V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 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각 구리 코일에서 0.01V의 전압이 생성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서 성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 하고 있을까요? 와! 오, 손가락 조심해요. 아,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손가락은 다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여기 두고 가요. 파티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 이런.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추락했어요. 사이버트럭 이후 또 한 번의 실패네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 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건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 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 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 저런, 들어가려면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네요. 1250번째래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는 99.5%나 떨어졌어요. 발을 조심하세요. 20층짜리 묘지는 백만장자들만 위한 곳이에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어느 땅에나 묻히게 되죠. 가방을 싸세요. 일론 머스크가 바다 잔해로 방주를 만들고 당신을 수중 라스베가스로 옮겨준대요. 도시는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이 수중 9000m에서 건설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 해요. 아놀드,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아놀드, 달려요. 세상에, 13세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는 시간인가 봐요. 엄청나네요. 재판의 주요 임무는 이단자들을 잡아내는 거였어요. 네? 아놀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핸드폰을 어둠의 마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재판이 일어나는 방식은 보기 좋지 않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카톨릭 사상과 완전히 모순되었죠. 아놀드, 운이 없네요. 당시엔 모든 빨간 머리가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장 마요.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정해봐요. 이 의자는 특별히 쇠로 만들어져서 금방 뜨거워져요. 대부분 이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죠. 전부 포기하세요, 아놀드. 종교 재판 동안 많은 이교 의식이 흑마법으로 의심되었고 그들은 이교도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했어요. 그래요, 아놀드. 말을 잘 따르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왜 그러죠? 누군가 고소를 했나봐요.
가끔 처리하고 싶은 사람을 몰아가기도 했대요. 더 이상의 고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개할게요. 스페인 부츠, 이단의 포크, 그리고 유다의 요람. 아놀드,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이 강령술사, 마술사와 노움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문은 끝났고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자백을 한 후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죠. 진정해요, 아놀드. 불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는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와, 다들 손에서 나오는 불에 겁이 질렸어요. 엄청난 마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아놀드, 크루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설마 직접 만든 브리또인가요? 우주 비행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로켓이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네요. 준비해요. 문을 열려면 초록 버튼을 눌러야 해요. 셋, 둘, 하나. 초록 버튼이요, 아놀드. 초록색. 음식을 전부 버렸으니 우주 비행사들도 도우러 오지 않을 거예요. 8시간을 버틸 공기만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직접 ISS로 가야 해요. 몸을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소닉처럼 달려도 몸은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산소 탱크에 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는 튜브를 통해 초당 5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방법으로 단 60초 만에 최대 3km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공기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브리또, 호일에 싼 걸 기억하나요? 호일이 우수한 반사판이죠. 호일로 돛을 만들면 반사되는 빛의 입자가 움직임을 호일에 전달해서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있긴 한 거예요? 놓으면 어떡해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가스는 초당 3m의 속도로 나와요. 하루에 풍선 하나를 채울 양이죠. 잘 내보낼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놀드, 뭐 하는 거예요? 브리또를 몇 개나 먹은 거죠? 조금 남았어요. 힘내요. 좋아요.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쇼를 기억하나요? 손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손가락만요. 이제 3m만 남았어요. 우주복의 조금을 분리하고 반대쪽으로 던지세요.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줄 거예요. 저런. 빨리 소원을 빌어. 성공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네요. 재난이 발생하기 몇 분 전으로요. 아놀드, 카메라 준비해요. 폭발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최소 2천만 뷰는 보장될 거예요. 벌써 배터리가 다 된 건가요? 충전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긴 유럽 코드잖아요. 어댑터가 필요해요. 저런, 또 사고를 쳤네요. 설마 당신이 범인이었나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위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차에 꽂으세요. 이런, 충전하는데 60초는 걸릴 텐데 보호복을 꺼내요. 그냥 보기에는 방사선 구역에 있다는 걸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방사선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아닌데? 가방을 누구랑 바꾼 거 아니에요? 500 렌트겐 이상의 방사선이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빠지고 피부가 붉어지며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곧 코마 상태가 돼서 고통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셋, 둘, 오, 이미 가버렸네요. 여기 방사선이 시간당 2만 렌트겐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기술도 이런 건 처리할 수 없나 보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갈 배터리가 찼어요. 가세요. 상상도 못한 여행이었네요. 종양 전문의를 방문하는 게 먼저예요. 아놀드,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알고는 있나요? 대체 보호복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오, 노숙자에게 털릴 것 같네요, 아놀드. 아니, 애초에 돈이 있어야 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만 다행이에요. 제 카메라를 뺏을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 괜찮은 걸까요? 이를 한 번이라도 닦았더라면 몇 주 동안 낫지 않은 구강 궤양을 알아챘을 텐데 말이죠. 이거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암입니다. 아무리 허약한 몸이라도 하루에 수백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제가 생겨 보통 세포와 다른 돌연 변이 세포가 생기게 돼요. 이 세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거고요. 건강한 몸의 면역 체계는 이런 세포를 당장 잡아내요. 하지만 몸이 계속 치유하는 데에만 힘을 쏟다 보면 암세포에 대응할 힘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아놀드도 암에 걸리고 싶어요? 정말 쉬워요. 부모님이 암에 걸린 적이 있으시면 아놀드도 암에 걸릴 확률이 10%예요. 싫어요? 돌연변이는 방사선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보호장치 없이 있거나 또는 천일 동안 국주 우주 정거장에 살면 돼요. 하루에 담배 6개를 피거나 훈제고기를 2kg씩 10년 동안 먹는 방법도 있어요. 눈 깜짝할 새에 돌연변이 세포가 거대한 종양으로 변하는 거죠. 먹는 음식이 위로 통과하지도 못하잖아요. 봐요. 변형된 세포는 혈류를 타고 들어가 간, 폐와 뇌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 독을 뿌려볼까요? 화학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건강한 세포도 다 죽게 되죠. 아놀드, 어서 나가요! 자, 이제 기다려볼까요? 아니, 기다리는 동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놀드!